사실 제가 이분과 혼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카오가 아니라 홍콩으로 왔는데 여기로 온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마침 제가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홍콩을 넘어와서 만나뵈러 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남자 전주 킴입니다. 아이고, 준비했는데? 아닙니다. 이름은 김도균이고요. 네, 나이는 25살입니다. 아까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아, 아니. 사실 뭐 같이 찍기 좀 싫은데. 제가 보기엔 마고님이 더 잘생기셨어요. 홍콩 왔는데 홍콩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놀랐죠. 홍콩 너무 몰라가지고. 홍콩이랑 마카오는 바로 옆 동네인데 홍콩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지하철 어떻게 가야 돼요? 근데 몰라가지고 아까 물어보니까 눈빛이 조금 예,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진짜 마카오 사는 거 맞나? 약간 이런 눈빛? 일 끝나고 와가지고 진짜 녹초가 됐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은 놀 겁니다. 이분이, 우리 구독자분이 저를 가이드 해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맛집을 가고 있는데 맛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우선은 제가 알아봤으니까 맛있지 않겠습니까? 전주킴? 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킹스로드? 네. 클로즈? 오 마이 갓. 아까 그 자신 있던 건 어디 간 거죠? 분명히 12시까지라고 했는데 저 배고프니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죠. 저쪽에 가면 먹을 데 우선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러 가죠.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콩은 또 밤거리 아니겠습니까? 말 잘해.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 이거 마라 같은데 마라는 어때요? 마라 롱사 아니에요 이거는? 마라 같은 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이번에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마라 랍스타라고 하는데 맛있겠죠? 맛있을 겁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콩 마카오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방학 때마다 해외 가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게 생긴 지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를 한번 다녔어요. 그때 한번 해외를 나가보고 정말 세상은 넓고 배울 점은 너무 많구나 라는 점을 좀 확실히 느꼈어요. 되게 준비된 멘트 같다. 세상은 넓고 배울 점은 많다. 이거를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펙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저 혼자 이렇게 홍콩 마카오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때 친구들 보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쓰고 술만 마시고 뭐 취미라고 해봤자 진짜 그냥 게임 그런 게 많은데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하면 진짜 이거는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뭐야? 아니다. 너무 많은데 깜짝 놀랐어. 와 이거 봐 이렇게 나. 마라의 특징 기침이 나온다. 오, 약간 매운 찜닭 냄새가.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네, 냄새는. 냄새는 완전 합격 진짜. 근데 살이 장난 아닌데 이거. 오, 진짜. 와, 엄청 커 진짜. 내 얼굴만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 자, 먹어보죠. 네. 이게 토핑한 거예요. 감자하고 소고기를 더 넣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짠. 네. 짠. 맛있게 드세요. 완전 나한 거 느껴지죠? 예. 약간 한국의 매운맛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혓바닥이 얼얼하게 오는. 근데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먹어봤다 했잖아요. 네, 저는 계속 먹다 보면 중독성 장난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마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왜 먹어 했는데 이건 처음 먹은 것보다 먹다 보면 점점 더 맛있어져요. 네. 처음에는 매운맛이 안 느껴져요. 근데 다섯 번 씹으면은 그때 매운맛이 이제 슬슬 파보지도 않고 슬슬 너무 맛있는데 저는. 그리고 랍스타인데 이런 재료까지 해가지고 한 거 치고는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거 같지도 않은데. 네, 이게 199달러였죠. 네, 200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하면은 조금
아직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대학생들 보면은 그냥 손쉽게 방학 때 갔다 오는 근데 그렇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가이드를 하잖아요. 보면 어린 친구들도 진짜 많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패키지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와 나 때는 대학생 때 패키지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 그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인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그게. 우리 때는 왜 안 저랬을까? 아무튼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영상 어떻게 보게 됐나요? 저는 이런 여행 정보들을 유튜브로 통해서 많이 얻거든요. 글로 찾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기억도 많이 남고 또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마카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딱 마카오님이 맛집을 간 영상을 딱 찾아봤어요. 밤늦게 한 11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맛집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네. 어떤 걸 봤는데요? 그 딤섬 그 남자 분이랑 세나도 광장에 있는 딤섬을 드시러 가시는 거였는데 다른 것보다는 근데 마카오에 대한 영상이 조금 적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상세히 가르쳐주셨고 주문법까지 그리고 뭘 먹어야 된다 이렇게 꼭꼭 씹어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제 영상은 얼마나 봤어요? 80% 90%는 다 봤어요. 오 진짜로요? 대박인데? 진짜로. 오늘 그리고 숙박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는데 저도 같은 데서 맞아요.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전 계획 없이 왔거든요. 이게 운이 좋으면 저랑 아버님이랑 한 침대에서 한 침대? 한 침대? 2층 침대인데 아 무슨 소리 하네. 1, 2층으로 뭐? 나눠서 설렐 뻔했네. 이라고 약간 두꺼운 면 국물에 이걸 갖겠지? 이걸 드셔야 돼요 완전 이거를? 오케이 이게 너무 맛있어. 자 과연 우리 구독자님이 극찬을 했던 로컬 음식 맛있나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안에 통통하게 드셔보시면은 이게 좀 회의 향이 확 난다. 그쵸? 이거 조그만데 한 새우가 세네 마리는 들어있어. 그니까 맛있다. 맛집 성공입니까? 맛있는데? 내게 더 맛있다. 아 이거보다요? 국물 있는 게? 이거 더 맛있다. 아예 먹어요. 마카오를 가시면은 쌍라콘을 꼭 여러분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생각나요. 지금 어제 먹었는데 그 당면이 면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쌍라콘은 그 고구마 면이 그거랑 에그타르트 얘는 꼭 먹어야 돼요 진짜. 아니 혼자서 에그타르트를 6개를 먹었대요. 어떻게 6개를 먹을 생각을 그래서 배불러서 저녁도 못 먹고 저처럼 너무 많이 드시는 맛이에요. 마카오의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못 먹고 못 먹어. 마카오에서 본 데 중에 어디가 제일 나왔어요? 저는 장소는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타이파 쪽에서 외항 터미널로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 제가 그 왼쪽 장면을 봤는데 왼쪽으로 마카오 타워가 보이고 강이랑 그 부피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제 영상 보고 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잘했다고 하면 내가 되게 뿌듯해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카오는 하루 그냥 건너갔다 오는 정도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마카오는 마카오만의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 가지고는 저는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주회랑 이쪽을 묶어서 마카오를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원래 말을 잘하는 거야 아니면 멘트를 자면서 밤새도록 준비를 한 거야? 우선 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 없는 거 같은데. 바로 그러니까 어디 기절했거든요 분명히.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로서 내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왕원님 영상을 정말 넘겨보지 마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아니 이런 게 넘기는 사이에 놓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정보를. 아, 난 또 광고 넘기지 말라는 줄 알았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안 넘겨야 돼요. 아, 그러면 광고도 넘기지 마시고요. 광고 스킵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랜만에 구독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뜻밖의 마카오도 아닌 홍콩으로 같이 와서 저녁도 같이 하고 네. 맥주도 빠가서 한 잔 같이 하고 또 같이 자고 와, 밤도까지 아침도 같이 먹고 그쵸. 같이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네. 솔직히 나도 이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말고 그래도 같이 자다가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마카 오실 기회 있으시면 이렇게 연락 주세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전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카오 여행은 마건이랑 와~ 안녕.